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바람의 신전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요 스피링의 용도를 찾아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지금 만화가 좀 아슬아슬 할 것 같네요. 오, 다행히도 넘어왔습니다. 옆방에 넘어왔고요. 일단 앞쪽에 귀찮은 녀석들이 다가오네. 저 녀석들은 화살로 멈춰주고 때려주면 자폭하죠. 화살 두 개 썼다고 화살을 주는데 이거는 바람 불면 될 것 같고 걸어가보죠. 또 조정해야 되나요? 바람의 신전인데 왜 이렇게 나무 심는 게 많지? 아니야, 날지 마. 자, 그러면은 링크로 얘를 잡고 한 방으로 방이 넓고 옆에는 짐 창이 있네요. 아래로 떨어졌는데 꼬리 같은 게 올라오는데 무섭네요. 일단 나무는 다 심어보죠. 모르겠네요. 뭐 나침반에 찾으면 알 수 있겠죠. 옆방에 들어왔고요. 마력이랑 이쪽 던전은 훅샷을 주나봐요. 훅샷 폭탄이랑 얻었는데
잡혀있나 보네. 바람을 보이고 다가가서 피를 주면은 일로 피라니. 이건 뭐지? 지금 들 수 있나? 드는 게 아니네요. 폭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세팅해 주고요. 일단 넣어주고. 많이 나와. 방금 먼저 잡아줬고요. 들어갔네. 운이 좋네. 화살을 주는 거 보면 화살을 쏘라는 건가? 아닌가 보네요.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저에게는 이거 신으란 얘긴가? 될 리가 없죠. 일단 옆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연습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 또 기침이 왜 이렇게 나는지. 죄송합니다. 여기는 일단 떨어져야 되는 건가? 일단 떨어져 보죠. 혹시라도 마력이 모질랄까봐 많이 도주네요. 막혀있네요. 날아가라는 건가? 아이고, 떨어졌네요.
떨어졌어요. 바로 아래 스위치가 스위치래. 스프링이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구나. 그러면 돌려놓고 올라가서 신발 신고 신발 벗고 네, 저 벽을 열려면 마코레 맞나? 꼬마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스위치는 발판이 사라졌어요. 이쪽 앞에 방 표시가 있는데 이미 보물 상자 먹었죠. 아, 저기 문이 있네요.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풀떼기, 그 다음에 저 위에 스위치, 아래 바람. 요거 타고 여기로 올라와서 발부란 소리겠죠? 아이고. 짧았네요. 자, 다시 올라왔고요. 점프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마법사였나? 귀찮은 녀석의 알람 소리인데 기분 나쁘니? 우라살로? 어디야? 뒤에 있었네. 제발로 찾아올 줄이야. 자, 맵을 보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게 오른쪽. 짧아 보이는 게 왼쪽에 있네요.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지도를 얻었고요. 풀을 베면 하트네. 지금 마력이 필요한데 좋아요. 여기로 점프해서 바람을 타고
옆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마력이. 아이고 떨어졌다.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못 올라가죠. 항아리에 루피가 잔뜩인데요. 결국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나? 처음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마력을 보충해야 되나 봐요. 일단 점프. 여기서 굴러서 점프. 마력이 나오겠죠? 큰 거 나왔다. 점프해서 아슬아슬 하는데요, 또. 그래도 도착은 했네. 마력 나왔고, 하트도 나왔고, 앞쪽에서 또 불을 쏘시는데, 아이고, 아이고. 녀석은 내려 보내주는 게 낫겠네요. 또 맞았네. 지금 마력을 계속 쓸데없는 거에 쓰고 있어서 꺾고요.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쓰고 있지?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서 때려주는 게. 오우, 짧았어요. 이런. 다시 해야 되네. 여기까지 오면은 저 위에 해골짐 다 푸셔가지고 마력 보충을 못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력을 좀더 채워야 되는데, 이건 화살만 주지? 나왔다. 다시 들어왔고요.
눌러서 점프. 좀 밑에 좀 봐야 되겠어요. 한 번에 큰 게 나왔습니다. 점프에서 안돼 안돼 가라 가라. 아슬아슬합니다. 다행히도 친구 앞에 떨어졌고요. 마력을 좀 회복했어요. 어디냐? 잡았습니다. 거지 같은 녀석. 부채질 해주고 썰어주고. 마력 다 채웠고요. 일단 요 아래쪽에 뭐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안 될 테니 떨어지면 앞방에. 뭐야? 이리로 왔어? 헐, 여기도 막혀있네. 도대체 이건 어떻게 여는 거지? 스위치가 있네. 체중이 딸리니 신발을 갈아 신었고요. 예상치 못한 전개. 일단 뭐 스프링이 좀 있어서 올라올 때 스프링으로 올라오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지도를 좀 보죠. 밑에 내려가면 방이 3개 있고 일단 이제 옆으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뭐지? 이게 막혀있다니. 어떻게 하는 거야? 수 없네요. 좀 멀리 있는 거는 이걸로 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지? 뭔가 한 바퀴 돌 것 같이 생겼는데. 모르겠으니 점프. 그냥 제일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짱게 있네요. 나무를 심어야 되니 안 되고
지금 여기 열려 있고요. 옆쪽에 방처럼 보이는데 없어요. 밑에는 거대한 팬인 것 같고 이 위쪽에 어딘가에 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열려있는 방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방이고요. 소리가 무섭네요. 귀찮게 할 테니까 먼저 죽이는 게 낫죠. 아무래도 석상을 써서 이런 데다 내려놓는 건가 했는데 아닌가 봐요. 밀리네요. 그렇다면 이걸 미는 건가? 일단 얘도 밀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밀고 가고 있고요. 좀 더 뒤쪽인가 본데 한 칸 더 바로 못 올라가니 얘도 조리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점프 넘어왔고요. 여기 보물 상자가 있네요. 나침반이겠죠? 열쇠네. 여기 함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반대쪽 방에 가면 아마 중간 보스인 것 같은데 중간 보스까지 깨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오려나? 아우 귀찮은 마법사 소리인데 한 마리인가요? 헐. 마법사는 괜찮은데 이게 좀 이상한 맛이죠. 갑옷은 일단 벗기고 멍멍이를 먼저 없을 때 됐다. 잘 큰 거다.
있고. 싸워 보여. 소환을 하네. 소환 질사. 소환 질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아니지. 화살도 일단 바꾸고. 일단 소환소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잡은 건가요? 멍멍이 떴다. 다 못 벗겨야 되는데. 가신 것들이 많죠. 아이고, 요 날아다니는 애들 때문에 전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많이 잡았고. 어떤 건데 하나 뜯었습니다. 하트 한 칸 정도 회복했고요. 됐다. 멍멍이 상대도 될 것 같네요. 못 벗겼고. 이 녀석은 껌이죠. 몰려와서 그러지. 자, 그러면 훅샷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위에 올라가 있다니까. 하트랑 벨트랑 나침반은 언제 나오는 거지? 자, 혹샷을 얻었고요. 무기가 거의 다 생겼네. 지금 저기 위에 표시 다 쏘고 스위치로 때려주면 문이 열리겠죠. 별거 없네요. 그냥 나가겠습니다. 전리품이 저에 달하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